남자들 보는 다수 대 1. 남자 성기가 너무 외롭게 보이는 게 조금 더 자극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남자가 흑인? 흉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야동이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결과에 놀라실 겁니다. 2008년 탑10 리뷰스에서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야동 소비자의 약 30%가 여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야동 소비자의 3분의 1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오늘 성적 향상에서는 과연 여자들은 어떤 야동을 즐겨보는지 전 세계 기준으로 함께 알아볼게요. 야동 소비자의 3분의 1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좀 신기하고 약간 야동이면 뭔가 남자들 보는? 굳이 찾아본 적은 진짜 어렸을 때 호기심 이후로는 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요즘 기준에서는 혼자 그냥 여자들도 이제는 좀 개방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네요. 만약에 야동을 본다면 어떤 야동을 선호하세요? 일본 야동. 서양 야동은 좀 나에게 강력해.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야동 장르가 있다면? 여자들은 그래도 좀 뭔가 그 행위 자체에 좀 뭔가 너무 외설적인 그런 것보다는 약간 스토리가 있다거나 야한 장면이 있는 영화?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의 남성들의 고민. 이젠 믿을 수 있는 남성 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와 함께하세요. 코코메디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남성 기능 문제를 하루 10분 간편하게 해결합니다. 코코메디의 놀라운 효과와 안정성은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 미국 FDA 등록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코코메디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많은 남성들이 코코메디를 통해 얻은 자신감 덕분입니다. 성적 향상에서 준비한 코코메디 특별 이벤트를 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해외 구매도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나의 이제 소중히 사용이 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인증되었다 라고 하면은 믿음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요즘 좀 힘들다 하면은 완전 추천가. 성적 향상에서 코코메디 쿠폰을 받았습니다. 박수! 이번에 코코메디 사장님께서 저희 성적 향상의 할인 쿠폰 300매를 지급하셨는데요. 사용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연락받으실 전화번호와 성함을 기입한 후 할인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계 최대 야동 사이트 포너브에서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여성들은 나라별로 선호하는 야동 장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의 경우 헨타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헨타이는 일본의 포르노 애니메이션으로 역시 포르노 강국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그 일본 포르노 애니메이션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헨타이는 너무 강조가 된 게 많아. 신체적인 부분이 너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좀 별로... 아시아 인들이 헨타이를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네. 왜 아시아에서 제일 헨타이가 인기가 많을까요? 애니메이션 하면 아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만드는 게 아시아인 것 같고 진짜 일본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야동 장르의 애니가 아니더라도 진짜 애니 자체가 너무 요즘 발달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판타지들을 그림으로는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헨타이를 제외하고 다른 장르의 야동은 누가 있을까요? 대다수 대 1? 남자 여러 명이 여자 한 명 이렇게. 아, 저 그거 되게 싫거든요. 그 남자 성기가 너무 외롭게 보이는 게 좀 역겨워요. 이번엔 러시아 대륙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러시아 역시 대륙 전체가 하나의 장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애널입니다. 러시아 여성들이 가장 즐겨보는 야동이 애널을 주제로 한 내용이라니 오, 조금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러시아 여자들이 애널 야동을 선호하는 거에 대해 생각은 어떤? 이게 나는 약간 모르겠는 게 하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보는 건지 러시아에서는 애널 많이 해서 제 저게 만만하니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애널 야동을 처음 어떠셨어요? 우리나라 뭐 동양 게 아니라 거의 다 외국 거잖아요. 서양권 거잖아요. 성기도 다 모양이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보는 내가 아파. 전체 나라 평균으로
다수 대 1. 실제로 솔직히 도덕적으로 보면 뭔가 옳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동을 통해서라도 대리만족을 하고 그래서 다수 대 1 이런 장르도 많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번엔 미 대륙의 여자들이 가장 즐겨보는 야동은 과연 어떤 장르일지 함께 알아볼까요? 북미와 남미, 그리고 호주와 그 밖의 몇몇 국가에서는 레즈비언, 즉 여성 동성애 야동이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미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아프리카 몇 나라에서도 레즈비언 야동의 인기가 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레즈비언 야동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니까 유튜브에 막 레즈비언 유튜브들도 있잖아요. 저는 잘 못 봐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저런 것도 있구나 공감하고 뭔가 존중은 하지만 그거를 내가 막 그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그걸 본다 이거는 조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레즈비언 야동의 인기가 가장 많은 이유는 뭘까요? 우선 남자들도 여자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생소한 부분이니까 궁금해서 많이 찾아볼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자극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언제 처음 야동을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도 되게 일찍 봤어요. 우와 이런 게 있어? 약간 중학교 때 막 여중 다녔어가지고 여자애들끼리 되게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엔 아프리카 대륙으로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여성들 역시 이집트, 알제리, 남아공 정도만 제외하면 대부분 에보니라는 장르의 야동을 즐겨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에보니는 흑인이 주인공인 야동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여성들이다 보니 친근한 느낌을 주는 흑인이 등장하는 야동을 선호한다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흑인이 등장하는 야동 본 적 있으세요? 흑인끼리는 아니고 남자가 흑인? 커. 흉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전 세계 여성들의 야동 선호도 보고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되게 은근히 의외인 것도 레즈비언의 비율이 높은 것도 좀 놀라웠고 그런 것도 높은 것도 약간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맞는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여자가 야동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어디일지 오히려 서양권? 뭐 유럽, 또 미국, 러시아 이런 서양권일 것 같아요. 야동보다가 누가 즐겨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즐겨봤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죽고 싶을 것 같은데. 남자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막 혼자 야동 보면서 뭐 하다가 걸려가지고. 여자들은 진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확실하지 않으면 아예 안 본다? 약간 더 이게 큰 것 같아서. 오늘 성적 향상에서는 여자들이 보는 야동에 대해서 세계 지도를 중심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선호하는 야동도 비슷했다는 점이 재밌었고 그 중에서 레즈비언은 다양한 국가에서 선호한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네요. 그럼 오늘 성적 향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볼게요.